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헛간에서 곡간으로 가는 재정의 오리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헛간에서 곡간으로 가는 재정의 올리를 알라. 여러분,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지나가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나 각자에게 강력한 도전을 그 사람들마다의 필요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듣는 자가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나를 까네? 내가 집회를 왜 까? 밤송이야? 근데 나를 까는 것처럼 들려. 그건 뭐냐면 나한테 목사님이 나에게 저 얘기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일부러 하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선병이 들리면 그는 목사가 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깨를 툭 치신다는 거예요. 자네 잔말 말고 들어.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 목사가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방송에 설교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누구를 까겠어요? 원래 저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게 확 부딪혀가지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청취하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으로 뒤져서 보는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심장이 확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헛간은 뭐고 곡간은 뭔가? 도시 사람들은 헛간 곡간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헛간에 가서 뭐든 가뒀나 곡간에 가서 뭐든 가뒀나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헛간에서 곡간으로. 헛간은 허들의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거기 열쇠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별 쓸모 없는 것도 그냥 잡동사니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가 있겠지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곡간은 식량 창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금고는 다 금고라고 똑같은 금고가 아니듯이 창고도 창고라고 다 똑같은 창고가 아니다. 자, 여기 봐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눈을 깜빡거리려고 그러네. 예. 내가 이름을 부를까 말까. 예. 새 설교를 원래 저런 사람이 없거든요. 예. 아무리 지난밤 일하느라 잠을 한 수도 못 잤어도 제가 보장합니다. 새 설교는 잠을 못 잡니다. 워낙 예. 그 마치 그 영화를 보듯이 말이야. 예? 언어로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목사니까. 예? 예. 뭔 얘기하다가 지금 헛간 곡간 얘기하다가 눈을 살짝 감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현재 헛간인가? 아니 언제쯤 내가 곡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때쯤 되면 이제 탈곡해가지고 그 소 달구지에 그 이제 나락 그 쌀을 도종하기 전 것을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락을 등 가마니를 고르마에 실어서 이제 정부 그 매수 정부가 매수를 해주거든 쌀을. 근데 참 이게 농업의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게 우리네 쌀은 너무 비싸. 우리가 사먹는 쌀은 너무 비싼데 농사짓는 분은 타산이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먹는 쌀은
저 어디 저 애국에 가면 그냥 돈만 오니면 막 40kg 하나 줘. 그래도 농사꾼 남아. 근데 우리는 이번에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쌀값이. 그런데 우리 소비자는 쌀값이 비싸고 다른 나라 거 사서 먹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비싼데 농사꾼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매수하고 나면 그 바로 농약 값지하고 비료 값지하고 인건비 주고 뭐 하고 나면 빚만 남아. 그래서 이게 농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예. 이게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똥 사지는데 왜 이렇게 안 남나. 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딱 찔러요. 가만히에다가 그 정부미 그 조사하는 조사위원들이 딱 아무 무작위로 찔러요. 무작위로 찔러가지고 딱 봐요. 샥 나락이 단단한가, 거기에 건물 없는가, 그 이러고 딱 보고 상태 A급 딱 찍어버리면 이건 45,000원. 딱 찔렀는데 막 건물댁 있고 이거 15,000원 가는 거예요. 예, 달라요 이게. 정부 요원이 딱 B급 딱 찍어버리고 C급 찍어버려요. 강우석 임사님 여기 봐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근데 눈을 왜 깔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내가 이제 A급을 받았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제 밤새 이거 했거든. 풍로질. 예? 이거. 내가 이두박근이 발달된 게 그거 풍로질에서 그래야. 이걸 돌리고 아버지는 넣고 나는 이게 돌려. 그러면 이제 건물옥지는 날아가고 알곡 밑으로 쏟아져. 그걸 가만히 받아가지고 묶어서 가만히 구름마에 실은 거. 이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점점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 맞는 거니까. 농사 검사예요 이게. 예? 학생들은 기말 시험 보놓고 선생님 성적 기다리듯이 농사꾼들은 그거 해놓고 이제 검사관 점수 기다리는 거예요. A급 딱 찍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밤새도록 이거 했거든. 예?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정부 창고에 들어가 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야 A급 기분 좋다. 야,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가자 했더니 아버지 잠깐만요. 저 창고 좀 들어가고 싶어요. 창고 갔더니 어마어마해. 수만 가마가 쫙 쌓여있어. 예, 그게 이제 정부 예, 그 시골 그 군 단위마다 면 단위마다 다 그래 정부 창고가 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넣어. 근데 그거 이제 그거를 매수한 대로 팔면 국민들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세금으로 사가지고 좀 더 싸게 파는 거야. 예, 그게 정부미야. 근데 맛은 대륙 없다. 왜 그러냐? 오래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정부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정부미 먹냐? 이래. 정부미도 얼마나 좋은 건데. 왜냐면 2년, 3년, 5년 보관해놨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제로 뭐 북한도 보내고 막 이랬어요 과거에.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그 큰 창고에 예, 그 곡식이 쌓여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 아, 우리나라가 굶지는 않겠다.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1988년 전, 1988년 이전에 해외여행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 1988년 이전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장로님 그때 소리 그걸 긁으면 어떡해. 내가 안 가도 뻔히 아는데. 스웨덴 고단에 갔다 왔어? 거기는 저 진주 부잣집 딸이어서 갔다 왔구만. 1988년 전에는 해외여행을 걷고 해외여행 여행 금지 이런 거 있었어요. 달러를 함부로 써? 어떻게 번 돈인데. 국가에서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에 갑자기 막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1970년부터 타다의 성장이 와서 그리고 뭐 요즘 뭐 해외 뭐 전화 오면 해외에 있다는 거. 예. 예. 뭐 아파서 못 가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뭐 그렇게 뭐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은 없어. 우리나라의 정부 창고에 하나님이 복을 보여주셨어요. 어디 일본에서 오셨나? 아미 센찬네 이쪽에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헛간을 곡간으로 만들어 주셨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리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하는 예배자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헛간을 곡간으로 만든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런 성경은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아 진짜입니다. 예, 그럼요. 예, 헛간 곡간 우리서 들어봤었어요? 이건 시골 출신인 나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 저기 저 압구정 출신 목사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헛간 곡간이 뭔지 모르는데. 근데 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나는 아직 헛간인데 어떻게 헛간을 지었어? 헛간이라고 말하게, 헛간이라고 생각하게. 아하, 그러면 현대의 헛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다 라고 말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 돌려막기, 이 헛간입니다. 헛간. 아, 나도 카드 돌려막아 봤는데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 예, 네. 제가요 진짜 슬플 때, 내 인생에서 몇 번 슬플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 30만 원 받아가지고 15,000원씩 적금했거든요. 한 달에 15,000원 적금 들었어요. 그 15,000원씩 30번을 들면 10,000,000원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0원씩 30번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도 15,000원은 어떻든 15,000원은 그거를 이제 그 적금을 하는 거예요. 주택은행에. 그게 이제 청약, 주택 청약 적금이에요. 예. 근데 한 번은 이제 내가 끌고 다니는 고물차, 완전 고물, 뭐 내가 끌고 다니는 차보다 더 고물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찾고 다녀요. 내가 끌고 다니는 차보다 더 고물이 있나? 지금도 찾고 다니는데 없어요. 필리핀에도 없더라고. 그 정도로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열쇠를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훔쳐가려다가 문을 열면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에? 뭐 가져갈 게 있나 보다가 아 주머니 털어서 그냥 넣어주고 싶은, 이 운전하신 분 다음 힘들게 살겠다. 그런 차인데 그래도 15,000원은 적금해야 된다. 꼬박 적금하는데 적금하고 갔다 왔더니 50,000원짜리 스티커가 다 끊겨진 거야.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나 거기서 울었습니다. 15,000원 적금하는 거 아닌데. 나는 경찰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경찰도 계시는데 나쁘다고 시키. 차를 보고 좀 기다렸다가 좀, 예? 뭐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거 끊던가 말이야. 예? 하, 나 15,000원 적금하러 갔다 50,000원짜리 스티커 끊기고 살 생각이 사라졌다. 아, 주여. 그래 가지고 제가 80만 원을 적금을 했습니다. 야, 80만 원 적금이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창고였습니다. 헛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도 그런 게 있나 그랬어요. 예, 찾아봤더니 스토리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반은 곡식 창고고 스토리지는 허들의 것을 보고, 영어에도 있더라고. 나는 영어는 단어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있더라고. 이게 영어 제목만큼, 설교 제목만큼 내가 영어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창고 나오는 게, 예, 근데 있어, 나와. 아, 이게 영어에도 있더만. 우리는 그래도 명사가 좀 풍성한 편이지만 부족한 게 또 있거든요. 예, 배나무 싣고 배 타고 가다가, 예, 하도 배가 고파서 배 깎아 먹었더니 배 먹은 배가 배나 부르더라. 자, 보세요. 배가 몇 번 나와? 그 다 똑같은 명사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공부하기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예? 우리도 또 영어 공부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창고면 다 같은 창고인데 그냥 스토리지나 반이나 이런 거 해버리면 어렵다 이거야. 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또 발음 틀렸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예,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밤에 공부했기 때문에 낮에는 영어 잘 안 돼. 자, 그러니까 아 내가 헛간이구나, 헛간. 헛간. 근데 내 인생에도 곡간을 지을 날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렇죠? 자, 나 질문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저쪽 뒤쪽 질문 나왔군요.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곡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 얻은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죠. 아시잖아요. 예? 잘 모르세요? 세계의 모든 그런 강력한 재정은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미국 대통령은 곧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왜? 유태인이 만들어요. 유태인이 정치 자금이 없으면, 통치 자금, 정치 자금이 없으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미래에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뭐 대달라 해도, 예? 예루살렘을 수도 옮겨.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는데. 그들이 자금을 듣거든. 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번에 재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재선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란이 핵폐기 한다고 오고 뭐 했는데 뭐 좀 말이 잘 안 들어? 다시 살려 들어가. 예, 이란은 이스라엘과 아주 철천지 원수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스라엘 좀 먹어보려고 하는 게 이란이거든요. 사우디는 미국 편에 들었고, 그래서 사우디는 그냥 편안하게, 예, 기름 팔아먹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기에 미국 대통령이 쩔쩔 매는가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모든 언론사 나가지고 있고, 예? IMF 그 전부 다 유대인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여러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수준을 제가 다 아는 건데, 예, 그냥. 근데 여러분요, 재물 얻을 능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저께 임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한 이유도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늘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받을 사람이 있어요. 기대하기는 오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손을 대면 복을 받아요. 박인민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 제게 재정의 얻을 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손을 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능력을 받았거든. 재정의 능력을.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찍으라면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헛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곡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손을 대면 복을 받아.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축복하는 것은,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내려간다는 걸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둬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참 잘했으면 과외 할 텐데, 뭐 나한테 과외 하게 공부 배우겠다는 애는 없어. 내가 고추 심는 거, 고구마 캐는 거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거 과외 하겠다는 놈들은 없더라고. 뭐 소 키우고 이런 건 잘하거든 내가. 아, 그런데 그 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양만 팔았죠. 양 안에 버스에서, 예, 600원 주고 떼가지고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가방 한가득 지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페미니즘 들으면 기분 나빠해. 페미니즘 아세요? 왜 신사가 먼저 나오냐 이거야. 그래! 숙녀 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가락 양발 이런 거 딱 세 개 전원하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총각 이리 와보랑 깨 이래가 막 팔아.
완판! 예. 완판하면 기분 좋잖아요. 더 이상 장사 못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기분 좋잖아. 예? 완판! 예? 우리 집사님, 뭐 목사님 완판했습니다. 더 이상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 완판.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아 이건 하나님이 제작의 능력이다 이거는 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제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나는 이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곡간을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곡간에 지가 들어가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네? 네, 헛간에서 곡간으로 갔어요. 그런데 곡간에 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언젠가 문 열고 내가 원하는 때 그 집안에서 팔면 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게가 참 가벼워. 네? 이상하다. 곡간에서 말랐나? 그게 아니고 지가 다 까먹었어. 그래 되면 곡간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곡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성경은 뭐라면 황충 그렇게 말합니다. 황충.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11조 헌금이 뭐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예. 근데 11조는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완전하게 11조를 드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흉내만 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봐요. 다른 것만큼은 믿음의 적은 자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예? 예. 그런데 이 11조의 만큼은 11조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300만 원을 줄 때 너는 너한테 쓸 것을 양식으로 270을 주는 거고 30은 신데 그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취하면 성경은 바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조금 작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넌 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면서 그럼 왜 이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두 주 나와 또 다른 어떤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파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물질을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물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래. 네가 만약에 물질을 섬기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면서 그냥 다 주면 되지 알아서 하라면 되는지 이건 내 거야 왜 그냥 차라리 주지 말지 열하나 미리 떼버리지 왜 우리 여기 저 사채하신 분들은 선 이자 떼잖아요. 예? 어휴 줬다가 기분 좋게 이자입니다라고 줘야 돼. 선 이자를 왜 떼냐고. 그거는 뜯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떼.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한테 시험을 해버려. 그 시험은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말하는 겁니다. 예. 유혹이 아닙니다. temptation이 아니에요. test. 예. 내가 네 창고를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내 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말라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매놓고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은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예, 말라기 3장을 잠깐 보겠어요. 예. 3장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330페이지요. 자, 1330페이지요.
자, 9절 또 10절 가립니다. 9절 10절 기왕 8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합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내가 회개 확 오더라고. 예. 네. 내가 안 했어요. 나 한 줄 알고 있는데. 예. 네. 근데 내 주일날만 안 하는 거예요. 주일 낮에만 하고 밤에나 수예배나 이런 예배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열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들었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난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나는 헌금 얘기했는데 돈 얘기한다 할까 봐. 헌금하고 돈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반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 적게 나옵니까?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다 헌금도 하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의 책무는 이 헌금의 헌금이 왜 하는지 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목사가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게 헛간에 살 때 이제 진짜 그 김치 썩은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싸는 게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쌀하고 김치가 짝꿍이에요. 유일한 친구예요. 예. 정말 용돈이 생기면 뚜브 한모 슈퍼에서 사면 그보다 더 나한테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뚜브 한모 딱 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무 좋고 그렇게 살아오던 시절인데 나는 11조 노트를 딱 만들었어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재정의 자유가 없는데 언젠가는 내가 재정의 자유를 누려야 될 거야. 11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 우유 하나를 사줘. 예? 우유 하나를 사주면 예, 오늘 친구가 우유 사줬다. 예, 우유 내가 슈퍼의 가격 알잖아요. 230원, 23원 적어요. 예, 그 어려울 때 무섭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11조 노트를. 그리고 이제 누가 나한테 뭐 저기 저 티셔츠 하나를 사줬는데 가격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옷 사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미안한데 그 얼마 주고 샀어? 나한테 선물해 준 거. 그 가격 물어보는 거 참 실례잖아요. 실례인데도 나는 그거를 대충 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 야, 너 진짜 매너 꽝이다. 예, 야, 나 사정이 있어. 그래, 얼마짜리야?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화. 그렇게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청년 시절 저는 재정의 자유롭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헛간에 살았으니까. 예, 내가 너무 못 먹으니까 폐결핵에 그대로 씹혀버린 거예요, 제가. 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고기 먹었어도 폐결핵 안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쨌든 내가 이걸 돌파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쯤 이런 내가 이 헛간에서 곡간으로 갈 수 있을까? 네? 이걸 아시잖아요. 제가 옥탑방에 신혼살림하고 6만원짜리 중고냉장고 6만원짜리 중고세탁기 딱 두 개 가지고 숟가락 딱 두 개, 밥그릇 두 개, 밥그릇 두 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손님이 오면 일회용 밥그릇, 일회용 숟가락. 더 이상 살 돈이 없으니까.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헛간도 그런 헛간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서울시장이 옥탑방 체험한다는데 고맙더라고. 전에 내가 그 유해창 씨인가? 그 뭐 인터뷰하는데 옥탑방에 뭐 얘기하는데 옥탑방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 찍었잖아.
나 오타방 사는데 오타방이 뭐예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안 찍었어. 그럴 정도로 나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해창 씨 보좌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 양반 좋아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해창 씨 만나면.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웃으면서 들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당장에 너무 힘이 들어서. 네. 그래도 저는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이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갑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크게 불러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대민이 여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과 그릇을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나는 너를 붙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노래한 찬양한 우리 안성미 자매 간증하는 거 잠깐 우리 청년 예배 때 들었는데, 예, 정말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 뭐 샌드위치 이렇게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울먹이 드는 거 제가 들었어요. 기억나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예, 그때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왜 사람들에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슴으로 들리거든. 예? 제가 책상에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제 설교는 책상에서 설교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눈물이 젖어 있고 땀이 묻어 있고, 예? 그런 설교를, 그 피 묻은 설교를 가슴에 던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헛간에 살지만 이제 곡간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은밀한 기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린 그 피 맺힌 기도는 언젠가 하나님이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높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다고 증거해 줄 줄로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감사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옷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걸치면 되는데 오늘은 고민 좀 했거든요. 어떤 거 입을까? 이거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예? 예. 백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거 들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요것저것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이게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옷하고 예. 예. 그래도 내가 이 짝퉁이지만 그래도 명품 가방 이름 섞여 이거 딱 들고 딱 예? 저는 알죠. 비 오는 날 딱 봐요. 예. 명품은 가슴에 품습니다. 짝퉁은 여기 올립니다. 다 해본 사람처럼 웃네. 짝퉁 들고 저 머리에 저기 가방 얹어본 사람 있는 것 같아. 근데 황충을 금하여 내 창고가 쌀꽃을 쏟아붓겠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재정 원리의 1번지입니다. 1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게 재정의 능력이 안 왔다고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조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11조 드리는 건 안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많을 때 11조 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우유 하나 사가도 230원 하는 거, 23원 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 그때는 진짜. 아직 뭐 배로 간을 빼먹지 이게 아니고 아직 거 어차피 없는 거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갑자기 10억이 딱 통장에 찍혔어요. 1억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어렵게 월급 100만 원 가지고 그냥 10만 원 확 드려버려요. 아직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드려버리는데 많이 왔을 때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곡간에 지었으나 거기에 쥐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 집어먹어버려요. 네. 그걸 다 뺏기고. 네. 미국에 50만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인 노숙자가 캘리포니아에 수백 명의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잘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인터뷰해 보면 영어도 너무 잘합니다. 한국인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미국에서 노숙자를 하고 있냐고.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면 대단할 텐데.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워지리라. 다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헛간은 곡간이 된다. 이사야 45장 본문의 말씀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을 생각하면 내 능력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내가 뭐 학벌이 좋아, 기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믿음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경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움직일 능력을 주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헛간에 웃음꽃이 필 것인가? 그래서 그 헛간을 부수고 국간을 지어낼 것인가?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정부미 창고 같이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이건 내 거야, 더 큰 창고를 질 거야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조롱했습니다. You are fresh,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것이 내 영혼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재정에 속은 겁니다. 그 돈에 속은 거예요. 재정을 주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충성된 자, 여기서 충성된 자라는 말은 청지기를 말하는데 재정을 나한테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예,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맡긴 건데 이걸 나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도록, 다시 나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도록 이 재정을 맡겼다는 것으로 여겨야지 그 많은 창고에 쌓인 곡식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이 평안하게 할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도 축복하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느 순간에 헛간을 짓고 그냥 곡간이 되는 민족이 됐어. 그 어느 순간에 그때 이제 기점이 팔팔하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전에부터 이제 조짐이 시작됐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근대화와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망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헤게모니, 주도권, 이 주도권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움직였어요. 주도권은 어느 한 나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예, 네. 여러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네. 과거에 영국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지금 주도판에서 밀려났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영국 이전에 또 예? 독일이 주도했고 그 이전에 로마 막 이태리 막 가잖아요 이게. 예? 거기에는 언제나 주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는 재정이 흘러가고 있었고 영적 주도권들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적으로 가난에 찌들렸다 왔는데 어느새 이 사람이 예수 믿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 얻을 능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우리 조상은 예수를 안 믿어서 부자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정과 그 재정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주를 증거하는데 내가 원 없이 한없이 써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은 것을 끝나면 안 돼. 직접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되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헛간을 곡간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하자. 이사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만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 외에 시선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네. 여자들만 아멘하면 되나? 남자들이 아멘해야지. 응? 우리가 하나님을 기왕 믿었으면 이젠 우상하게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감으로 메마른 땅에는 물을 쏟아서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 아멘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은밀한 숨겨진 보화를 내게 안겨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헛간을 곡간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로 천천만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해보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부지런히 몸이 망가뜨려가면서도 열심히 벌어. 근데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대단히 여기 봐요. 예. 예.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요. 2.0이라 저 뒤에서 눈이 깜빡이니까 다 보여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먹어서 그러나? 블루베리 말고 그 뭐지? 따단한 거. 예? 요즘 나오는 거. 예? 아로니아 그걸 먹거든 내가. 우리 김포 이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장님 어디 계셔? 어, 저 계시구나. 고맙습니다. 그거 내가 한 주먹씩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요. 여러분, 재정은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얻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네, 선물.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 선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 안 보내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선물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면 받으시고 카톡으로 보내야 돼. 저도 웬만하면 기억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해 바랍니다. 가능하면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평생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예?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천국 곳간을 열어 부어주시면 곳간이 풍성해진다. 다 같이 천국 곳간을 열어 부어주시면 곳간이 풍성해진다. 아하,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 내가 보지.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곳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여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어제 발견한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데. 예, 주보의 그 요약을 보시죠. 성경 찾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가 있대. 보물 창고. 보고가 보물 창고입니다. 하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하,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내게 부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재정의 원리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부어서 채우시는 선물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수고하여 얻은 물질도 선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게 부어준 것도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월급 찍히는 월급 통장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 줄기로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흑암에 중에 보아
숨겨진 물질들이 은밀한 가운데 내게로 내가 잠자고 있어도 밀려오게 해달라고. 아멘이시죠? 예, 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예, 네. 그리고 첫 열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네. 그래서 첫 열매를 첫 열매와 십일조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질 때 이렇게 그 과일이 열리면 아주 처음 열린 거 좋은 거 따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갈 때 목사님 사택 그 마다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고 호박도 따로 놓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에 갔다가 오면 마루에 이게 막 여기 막 많이 쌓여있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보면 막 쌓여있다고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첫 열매 갖다 놓는 거야. 목사님 주의 종 드리자고 가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전통들이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첫 열매, 예, 우리가 월급 받으면 첫 번째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표하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물질을 맡겨도 정말 예, 그 이 물질을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재정의 기름부음을 보여줘요. 그걸 이제 재정의 기름부음을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애 이종기사 여기 봐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그리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을 능을 주시옵소서. 예. 신명기 6장 11절. 내가 심지 않는 네가 먹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네가 거하게 될 것이고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속된 축복들을 구하셔야 돼요. 예. 정말 놀랍게 예. 네가 채운 적이 없는데 네가 그걸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그 낮은 헛간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헛간에서 곡간으로 옮긴다는 것을 정말 선명하게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헛간으로 내몰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예. 예. 그때가 진짜 곡간을 채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행을 시킨 찬양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유행시킨 찬양. 그러니까 제가 유행시켰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유행을 시켜요? 라고 말하고 싶죠. 제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가장 처음으로 텔레비전 설교를 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 시간에는 뭐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노래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부른 다음부터 굉장히 알려졌어요. 그리고 막 시청자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그 노래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은혜롭다. 그거 악보 좀 줄 수 없느냐? 뭐 CD를 줄 수 없느냐? 나한테 내가 가수인 줄 알고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레슨 좀 받아갖고 나도 CD 내는 거 내가 돈 내고 내면 되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가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가수하면 CD가 나와야 가수입니다. 그래서 CD 낸 가수. 예, 그 나는 가수다 이렇게 써놓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 가수인 게 아닌 거예요. 예? CD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나도 CD를 좀 내려고 그것이 이제 내 그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갔어. 어젯밤에 첨가.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갑시다. 이 찬양 눈물로 늘 부르고 다녔습니다. 헛간에 살 때.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두울 때 주빛되시고 주빛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의 길이 되시네. 아,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낙심되되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를 헛간에서 살 때 불렀습니다. 날마다 입만 해 뜨면 이 눈물로 이 노래를 불러요. 나 아무것도 없으나 주는 있고 어디 있어요?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고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게 나한테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향해 열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에?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없으나 그분은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내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신다 그 말이야.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기도하면 스크림처럼 지나갑니다. 예. 네. 자 여러분 문자 받으시죠? 문자 받을 때 20명이 쫙 이름이 착 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눌러요. 그 다음에 또 20명이 딱 떠요. 축복합니다. 눌러요. 근데 어제는 바빠서 못 했다가 10시 반에 보냈어요. 어떤 미친놈이 문자를 늦게 보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내가 늦었지만 보내야지. 예, 500명 보내고는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집사람 핸드폰 또 달라고 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20명 촥 촥. 근데 이름을 쫙 보면 제가 속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빨리 읽어요. 그 다 눈에 보여. 근데 어떤 사람 이름 보면 눈물이 나요. 이분 잠 못 들고 힘들 텐데. 목사가 재벌이면 그냥 확 매덕 찔러졌으면 좋겠구만.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미안하고 고3학생 엄마를 둔 아빠 엄마들 지금 조마조마할 텐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 얻어야 할 텐데 하면서 사업이 되는데 이게 아슬아슬한다 이거야. 그거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저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알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신다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풍성한 곳간을 채우고 그 곳간을 열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들이 재벌들이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업 경기장 빌려야 되거든요. 제가 열방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면요 100억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1000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지금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하고 있거든요. 네? 내 능력에 비하면 나야 턱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크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 죽기 전에 100만 명 구하라고 죽게 해달라고. 근데요 복음 전해보니까요 물질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야지 자전거 타고 갑니까? 자전거 타고 세계 쪽으로 갑니까? 중국 가다가 내 인생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은 재벌이 돼야지. 봉사 아멘 하세요. 봉사도 세 번 말아먹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분이 내가 봐도 재능의 기름음이 임했더라고. 아 저분은 재능의 기름이며 내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아 하나님 보셨구나.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의 예? 뭐 피로 때문에 여러분들 11조 드리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아닌 거 얼굴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에 그런 거 써 있습니까? 사기꾼은 좀 써져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진실로 여러분의 헛간이 곡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하는 거 느껴지죠? 네? 소장님 느껴 안 느껴? 느끼죠? 네, 맨 앞에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지. 거기 아무 말도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느끼잖아.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헛간을 곡간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돼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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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세켄 메로스 카리게 메로 카바 산다라 바바디